낮이나 밤이나 정빈이 생각만 하는 엄마를 보면 아빠는 안타깝다. 하지만 엄마는 이해를 못해주는 것 같아서 섭섭하다. 힘들겠지만 힘들게 바뀌어야지. 자꾸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노력도 해보고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예전에는 그냥 나도 그냥 자기한테 그냥 자기만 말하면 막 짜증나고 더 속상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했는 대로 한번 해볼게. 잘 안, 아직은 좀 근데 자신이 없는데 해봐야지 뭐. 내가 지금까지도 뭐 자기 잘하고 있었어. 뭐 어차피 엄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냉정해지자는 거지 내 얘기는. 자기가 못했다는 게 아니고. 평생을 정빈을 지켜야 하니 강해지고 씩씩해지자는 말이다. 남이섬에서의 며칠이 또 흘렀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엄마의 마음을 잘 아는 아빠가 양보를 했다. 아빠 하나 줘야지. 정빈이를 다시 데리고 오는 길. 정빈 엄마 저기 있네, 엄마. 그 새를 못 참고 마중까지 나왔나 보다. 정빈아! 야, 아주! 아주! 야야야, 우리 엄마 다시빅이네. 정빈아! 정빈아! 홍정빈! 야, 너 오래간만에 엄마 봤는데 네 아이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언제나 짝사랑. 아이고! 다음 먹었어? 아주? 정빈이 밖엔 안 보이는 엄마. 오랜만에 봐서 엄마한테 화내는 거야? 응? 화내는 거야? 이미? 응? 미안해. 엄마가 많이 많이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미안, 미안. 가자. 눈물구멍 뚫어준다고 안과에 데려가서 의료사고를 당하게 한 것도 미안하고 자주 못 만나는 것도 미안하고 온통 미안한 것뿐이다. 작년 한 해만도 260만 명이 찾은 남이섬. 그 섬이 부부에게는 생활의 공간이다. 착 달라붙은 엄마와 아들. 여보, 저 정빈이 오늘은 내가 바쁘니까 오늘 뭐 할 일 이거 신명이 녹음하는 거 좀 이렇게 믹싱도 좀 하고 준비해야 되니까 내가 저 가평역에 태워줄 테니까 오늘 힘들더라도 안 해봤지만 자꾸 앞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정빈하고 둘이 한번 집에 가. 일산 집에 할머니 보러 가면 아빠가 요거 녹음 좀 하고 바로 따라갈 테니까. 정빈이 끔찍하게 사랑해도 둘만 되는 건 솔직히 겁나는 엄마. 정빈이 할머니가 정빈이 주려고 고기 넣고 그 미역국 끓여놨다. 오, 띠만 돼. 오, 얘 다리가 길어가지고. 걱정은 되지만 앞으로 같이 살 걸 생각해서 자꾸 연습을 해야 한다. 오늘 아빠가 동행하는 건 이곳 가평역까지. 엄만 벌써 쩔쩔매고 있다. 아빠 인사하고 가야지. 이거 아이고 착해. 그렇게 혼자 뛰어가면 안 돼. 엄마 손잡고 가야지. 엄마 손 아빠 안 들키세요? 그래.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 엄마 손잡고. 엄마 손잡고 가야지. 엄마 손잡고 가야지. 정빈아. 엄마 손잡고 가. 네. 빨리 가만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엄마 말 잘 듣고. 네. 모든 걸 허용하는 엄마를 만만하게 여기는 정빈이. 저를 단지 본 적이 없어요. 아예 정빈 엄마는 지레 겁을 먹고 안 가고 항상 내가 있어야 어디 가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한번 둘이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잘 찾아가게. 아빠가 있을 땐 정빈을 사랑만 하면 됐지만 지금은 다르다. 돌보고 지켜보고 이끌어주고 때론 가르쳐줘야 한다.
스무 살 먹은 3살 아들을 앞에 두고 엄만 긴장해 있다. 시어머니와 큰아들이 사는 일산까진 갈 길이 멀고도 멀다. 무조건 애정을 쏟는 것에서 이젠 정빈을 제대로 키우는 법을 알아가야 한다는 게 아빠의 생각. 엄마도 그것에 동의하기에 오늘 눈앞의 산을 잘 넘어보려 한다. 닥치면 방법을 찾게 된다. 아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비법. 지금 신경을 자꾸 딴 데 써주려고 여기 사진 찍은 거 지금 지 사진 자꾸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일단 꼬인 것 같아. 불안해요. 일단 찍고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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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우리 애들 잘했어. 어우 너무 잘했어. 여기까지는 순조로웠는데 엄마 손 잡고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 또 정빈이의 장난기가 발동했다. 왜 또 거기 꽂혔는가 보네. 하나씩 올라와 하나씩. 엄마 혼자 갈 거야. 천천히 천천히. 잘했어. 아우 잘했어. 180cm가 훌쩍 넘는 키. 이 기골이 장대한 청년을 감당하기란 버겁기만 하다. 기어이 끝을 보고 만다. 정빈이에겐 가뿐한 놀이였겠지만 엄만 숨이 가쁘다. 두 시간도 훨씬 더 걸려서 드디어 일산 집에 도착했다. 어머니, 할머니, 우리 빈이 왔어요. 정빈아. 아이고. 우리 낙상하자. 난리도 아니지, 난리도 아니지. 와. 그 다른 데도 데려가나 싶어요, 옳지 뭐. 아이고. 네 옷 갈아입고 이거 이제 이거 갈아입어. 자꾸 혼자 해보게 하려는데 네가 해. 또 봐봐 또 봐. 이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엄마 나갈 거야. 네가 해. 네가 할머니 해줄게. 할머니 아니 할머니 안돼. 입 닦고 뭐야 입 닦고 할머니 해줄게. 아니 할머니 안돼. 할머니 해주면 안돼. 이 애비한테 맨날 혼나고 이래가 안 된다니까. 얘는 맨날 이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욕 먹는 거지 애비한테. 할머니 해줄까? 오랜만에 한번 해줘. 이 땀 나는 거 봐라. 아이고 이제 땀 나는 거 봐.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싸라 못 싸라. 엄마보다 한 술 더 드시는 할머니. 네가 없더니 예뻤겠지. 단추? 응. 자, 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 고기 쏘고, 고기 쏘고, 고기 쏘고. 네가 빠져라. 네가 해, 이제 네가 해. 키가 되니, 할머니가? 어, 자, 자, 자. 저 봐, 저 봐. 옳지, 보자, 어릴 보자. 때와 달리 지금은 벅찬 일이다. 정민아 할머니 이거 샀다 오늘. 이거 샀다. 안아. 정민아 안아. 안아. 어서. 비나. 비나. 좋네. 그 새끼고 이건 엄마다자. 아빠와 함께일 때와 엄마나 할머니와 있을 때와는 천양지차인 정빈이. 어휴 큰일이다. 천천히. 에헤이. 그저 할머니에겐 예쁘고 안쓰러운 손자일 뿐이다. 남이섬에 가기 전엔 가족이 함께 살았던 집. 정빈인 물 만난 고기다. 이거 빨리 치워. 할머니 대충 왜 이래나. 빨리 치워. 빨리. 아니 안 준다 엄마 그러면. 빨리 치워. 이쁘게 딱 여기다 다 올려놔. 네가 다 이쁘게 개봐. 할머니 생각하고 똑같이 해놔. 오늘 엄마는 다 알아서 해주던 그 전의 엄마가 아니다. 하지만 정빈이에게는 손자 앞에 속수무책인 할머니가 있다. 불안해가지고 그냥. 배를 아플까 봐. 네, 긴장해갖고 애가 완전히 그 길을 알아가지고. 정빈아, 포크. 정빈아. 너 와, 너 안 되나? 이리 와, 안 돼,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형님한테 뭐라. 형님, 그래. 앉아, 비니가 앉아. 엄마 이거 줄게. 어 뜨거. 얘 봐. 거기다 내려놔. 거기다 내려놓으라고 뜨거. 뜨거. 뜨거.
이거 굽었다 이거. 하나. 굽었다. 의자에 앉아. 자, 여기 앉아. 뭐 앉아. 무기, 우리 어머님 무기, 바늘. 찌른다, 찌른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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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다, 네가 천천히 시켜 먹어. 다 할 줄 알잖아, 니가. 정말 이제 말 안 들어. 꼭 한다. 네. 말 잘 들어. 네. 옳지, 뽀뽀 한번 하자. 아이고, 좋기라. 어서 먹어. 사랑해, 한번 하고. 정빈이 사랑해. 정빈이도. 한번 사랑해. 맞다, 맞다. 사랑해, 맞다. 아이고, 괜찮다, 야. 네. 내가 이걸 가던 시간에. 겁은 또 많아가지고. 그게 뭐예요? 바늘, 바늘. 바늘. 힘을 안 되니까 좀 힘을 안 되니까 내가요. 이거로 찌른다 이러면 말 듣고 하니까. 커피 그거 가지고는 커피 껍데기를 해가면서 꼭꼭 찌르면 내가 껍데기는 올리거든. 살다 보면 묘안이 생기는 법. 배고파하는 손자를 빨리 먹이기 위한 이런 방법도 할머니의 지혜다. 정빈이가 두 살 때 장애를 갖게 된 뒤 할머니는 늘 같은 마음으로 손자를 바라보고 돌봐왔다. 됐어. 오늘 이거 맛있겠다. 뽀뽀합시다. 할머니 눈엔 어린아이. 근데 엄마야, 이게 좀 뭐야. 이렇게 정빈이밖에 모르시니 정빈이도 할머니에겐 애교쟁이가 된다. 홍정빈. 정빈이는 어릴 때 유난히 잘 웃던 아이였다. 얼마나 건강하고 어릴 때 이물 잘 냈었다고. 선생님 요거 하는 게요, 사진. 요거. 자랑이 하고 싶으신 모양이다. 요거 정빈이 아이가, 요거 저 형. 요 둘이. 이쁘죠, 사진 요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쁘다고. 요거 정빈이 아이가 요거 저거 형하고 같이 사진 찍었는데. 지금도 입모서 안 잘라나. 앉아라. 개구쟁이 노릇을 하는 정빈이. 뭐라 이모 믿는 게 없다. 고생 많다. 그런데 아빠의 등장으로 정빈이의 전성시대도 끝이 났다. 정빈이 좋아? 할머니 봤어? 할머니도 좋아? 할머니 봤어? 네. 할머니 어디 있어? 예. 할머니 어디 있어? 저 할머니야. 누구 할머니? 저희 할머니. 누구 할머니? 저 배 할머니. 할머니 이름? 김두사. 이번엔 또 멸치볶음에 단단히 꽂혔다. 조금 전까지 천방지축이더니 아빠 앞에서 순한 양이 된 두 얼굴의 사나이. 남의 섬도 좋지만 집이 주는 아늑함은 따로 있다. 여유와 평화를 즐기고 있는 정빈이. 그런데 엄만 집에 들를 때마다 쉴 틈이 없다. 여기저기 옷이 굴러다니니 그냥 넘길 수가 없다. 아들 옷 정리해 준 거예요. 오래간만에 와서 좀 너무 어질러져가지고 이 여자애들 같으면 잘 정리할 텐데 이게 남자애들이 이게 안 되네. 이제 장가기 전까지는 뚜껑에서 가끔 오면 이 정리라도 좀 해주면 제 마음이 편안하고 제가 이제 옷 갈아입으려고 딱 서랍장 열었을 때 아 우리 엄마가 역시 오니까 틀리구나. 엄마가 이제 나도 신경 써주시네. 지금부터라도 조금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요. 정빈이에게 엄마를 양보하고 산 큰아들. 이제라도 그 빚을 조금씩 갚아보려는 것이다. 보고 싶던 할머니도 만나뵀으니 이제 또 갈 시간이다. 손으로 이렇게 해야지. 기름도 한 바퀴 돌고. 고단하실 텐데도 할머니는 정빈이를 보낼 때마다 아파하신다. 이마산 한번 하자. 아이고. 포산 한번, 포포. 갔다 와. 네. 어? 예, 하고. 갔다 와. 여기 한번 치세요. 아쉽지만 예전보다는 서운함을 견딜만 하다. 머지않아 화천에서 함께 살 생각 덕분이다. 5년을 살다 보니 고향 같은 남이섬.
하루 네 번 공연을 하려면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다. 청소는 엄마 담당이다. 아빠는 바깥 일 보랴, 카페 운영과 관련된 일 하랴 나름대로 바쁘다. 엄마 청소 도와주면 엄마가 이따 뭐 해준다 했지? 계란말이. 그래, 괜히 해봐. 어이구 잘하네. 왔다 갔다 해야지. 오, 잘하는데. 또 해봐. 왔다 갔다 해야지. 엄마 가르쳐줄게. 여기 잡고, 여기 잡아봐. 이렇게 펴서 이렇게 닦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해봐. 아이고 잘하네. 또. 와, 잘하네. 또. 이야, 정민 잘하네. 앞에 보고 해야지. 물이 있나 없나 보고. 이렇게 잡고. 아까 엄마 했던 거. 서툴긴 하지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면 된다. 더디면 천천히 가면 된다. 와,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너무 과하게 두 번 했나? 두 번이 어디냐는데. 역시 긍정적인 엄마. 제가 정민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백화점 버스 타고 이제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는데요. 그 뒤에 쭉 앉아 있는데 어느 신사분이 멀쩡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야, 너 잘생겼다, 이쁘다 하면서 정민이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너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홍정민이라는 거예요. 그럼 몇 학년이야? 그러니까 몇 학년 소리는 아무도 못하고 있어서 이제 제가 정민이가 저렇게 문제가 있는 애가 아니라는 그런 걸 보여주려고 정민아 저 초등학교 1학년 얘기 좀 하지? 제가 이랬어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정민이가 문제가 있는 아픈 아이라고 전혀 생각 안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또 그 무의정에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가 아픈 애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한때 정민이의 장애를 감추고 싶어했던 그 마음도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는 정빈을 세상 속에 내놓고 더 당당하게 사랑하고 싶다. 엄마와 정빈이의 오붓한 오후가 이렇게 흘러간다. 다음 날, 부부는 정빈이를 데리고 남이섬을 나섰다. 화천군 하남면의 거래리. 가족에겐 새로운 인연의 땅이다. 일단 임시 거처로 비어있는 집을 쓰고 있다. 농사도 지어볼 참이다. 지난번에 왔을 때 고구마 손을 심어놨는데 기특하게 잘 자라고 있다. 이야! 완전 재밌어, 완전 재밌어. 오, 잘하는데. 오. 옳지, 옳지. 어디 한 군데 마음이 아이고, 꽂히면 집중력이 피곤하지? 대단한 정빈이. 아이고, 정빈 저쪽 보면서 해야지, 저기. 저쪽에. 정빈아, 왔다. 형 왔다. 정빈 왔어? 예. 어디 잘 찾아왔네? 터미널 왔어. 터미널 와가지고. 야, 조심해. 야, 그거 잘해라. 밟지 말고, 힘들어 심은 건데. 내가 그 문산 접었어야지. 그 힘든 거 알아야지, 지가 조심하지. 형 인사하네. 형 어쩌죠? 형 하이파이브 해라. 형 하이파이브 해봐. 한번 해봐. 아, 형 팔 아프다 빨리. 지금 오늘 왜 그래? 자, 여기 형하고 하이파이브. 형 가라 그럴까? 그래. 야, 형 가는 거 싫지. 다 한다니까. 형하고 같이 있고 싶었어. 저 고구마 저기 파. 다 우리 거야? 그렇지. 우리 저기 이장님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다 해주신 거. 라인을 이걸 잡아야 되니까. 얼마 전까지 이 마을 이장을 지낸 분이 옆집에 살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지지대를 만들어주는 작업. 이야, 정빈이도 이제 농사 짓네. 잘한다. 정빈이가 한번 해봐, 저거. 옳지, 형한테 배워서. 자, 정빈이 해. 조심해. 딱 잡고, 거기다 손 잡고. 자. 그래. 형제에겐 새로운 경험이다. 꼭 잡아. 옳지. 됐다, 잘한다. 우리 아들 재밌지. 보고해. 정민아 손 다쳐. 보고해. 손 다치. 보고. 자, 옳지. 또 해. 그거 잡고 해. 니가 잡아야지. 꽉 잡아. 여기를 꽉 잡아야지. 옳지. 손 조심하고. 앞으로는 이곳에 살면서 가수로서 공연도 하고 두 아들과 함께 농사도 지어볼 생각이다.
옳지. 잘했어. 잘했어. 어휴, 깜짝이야. 한 번만 더 하고. 정민이가 더 잘하네. 이야, 정민이가 더 잘하네, 아빠보다. 응? 칭찬에 사기 충천. 정민이가 완전히 농사 체질이네. 그래도 이렇게 형제간에 같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기분 좋아요. 행복해요. 보기 좋죠? 이거 지 형이 동생 같고 정민이가 형 같아 지금. 더 의젓해진 것 같아요. 정민이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자연에 함께 이렇게 땀도 좀 흘리고 이렇게 농사 이렇게 짓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 정민이에게 많은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려한 경관을 잘 가꿔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인 마을. 이제 여기 아빠, 엄마, 우리 정빈이, 형아, 할머니 이제 보금 진짜 보금자리로 가는 거야. 근데 네가 이 길 잘 기억해. 정빈이가 이제 자 일로 가야 되는 거야. 일로. 빈아, 여기도 학교야. 엄마, 여기는... 아빠, 정빈이 학교. 정빈이네 새 집이 돼 폐교에 들른 가족들. 곧 화천군의 지원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공연장과 녹음실 자리도 둘러본다. 여기서는 이제 기타도 가르치고 색소폰도 가르치고 음악이 가르치고 또 이 부부 노래 교실도 하고 그리고 또 아빠 친구 이렇게 이곳에서 제2의 음악 인생도 시작해보고 싶다.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음악 세계를 지켜온 아빠의 꿈이기도 하다. 남이섬에서 쉬지 않고 5년을 노래하는 사이 일부러 해와 달을 찾아오는 이들이 생겨났듯 화천에서도 그런 보람을 일궈내고 싶다. 정진아, 정진아, 저기 뭐야 저 물 있는데 뭐야? 네, 북강가. 가끔씩 이제 쉬는 학교 안 가는 날 와서 여기서 이제 노래를 불러야 돼. 어? 이제 풀었는데 출연비 좀 주신. 이리와. 이제 이리와. 이리와. 장난 장난. 그리고 이곳에 온 이유가 된 정빈이에게 주고 또 주고 싶다. 정말 그동안 못 해줬던 거 해줘야죠. 매일매일 생각하려고요. 오늘은 뭐 해줄까? 또 내일은 뭐 해줄까? 뭐 해주면 정빈이가 행복해 할까? 네, 그렇게 하면서 정빈이가 노래, 제가 부족한 노래지만 엄마가 노래 좀 참 좋아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엄마 목소리를 듣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뭐 저는 뭐 비싼 옷 사주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엄마 노래 좋아하는 정빈이에게 매일 제 목소리로 라이브로 들려주는 거 그리고 매일 같이 옆에서 자줄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맛있는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라도 매일 해줄 수 있는 거 그거면 저는 만족해요. 하나 둘 셋. 전 세상에 태어서도 나는 당신을 만날 것이다. 주위에서 세상 너이기에 나는 당신을 꼭 만날 것이다. 나도 당신을 다시 만나서 사야 할 것이다. 어찌야만해 어찌야시네 하늘의 뜻 따위에서 어디에 계시네 믿고 달라니 당신의 사랑은 나요 가끔씩 힘겨운 삶 세월의 무게 앞에서 우리의 사랑 약해져도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 두려울 게 없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12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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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